총평 간단하게 할게요. 이번에 우리가 이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9, 2, 7, 8, 7, 6. 이거는 이제 이 비문학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. 그래서 이 어려운 10문항 중에서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9문항의 비문학이었었고, 10문항 중에서 2018학년도에는 7문항의 비문학이었었고, 이 10문항 중에서 2019학년도에는 8문항이 비문학이었었고, 6평에서는 7문항이 비문학이었었고, 그리고 지금 9평에서는 6문항이 비문학입니다. 그래서 이 2019년 수능에는 정답률 18%짜리 킬러 문제가 있었고, 6평에는 정답률 10%짜리 킬러 문제가 있었는데, 이번에는 30번 문제가 킬러 문제이긴 해요. 근데 정답률이 32%니까,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것 같아요. 그쵸? 근데 일단 무엇보다도 지문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 약간 좀 우리가 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, 이 비문학 세 지문 중에서 두 지문의 길이는 확실히 줄었어요. 그래서 왼쪽에 딱 들어가게 해놨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쉽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개념의 수나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, 지문 길이가 줄어들면 예시가 빠집니다. 그러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점유와 소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낯설다란 느낌을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. 지금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 건지, 이런 개념들이 왜 필요한 건지, 여기에 대해서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이따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예전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학이었었는데, 이 문학이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 변별력이 줄어들었고, 요즘에는 비문학의 이 변별력이 높아졌다.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비문학이라고 할수 있겠고, EBS 연계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비문학 뭐랑 연계했는지 모르겠어요. 문학 같은 경우에는 청명을 빼곤 다 연계가 됐죠. 근데 지금 EBS 홈페이지에 보면 이 비문학은 다른 과목들은 이 뭐랑 연계됐는지 리스트가 올라왔는데 국어는 안 올라왔더라고요. 자기들도 고민스러울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, 그거를 이제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. 그렇다고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 연계되었다고 하면 욕먹거든요. 네, 그래서 지금 엄청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. 제가 보더라도.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달리 연계라고 하는 것을 거의 느끼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죠. 네. 이제 내년까지죠. 예, 내년까지입니다. 이 내년까지가 이제 수능 국어의 문법에 반드시 포함되는 해고, 그 후에는 훈대 과목으로 바뀌잖아요. 이 6년 전에 리트는 문법이 빠졌습니다. 왜냐하면 리트 수석들이, 예를 들어 제 제자 중에서도 이 33개 맞은 친구가 있는데 35개 중에서 문법에서만 2개 틀렸어요. 그래서 문법을 잘 보고 못 보는 것과 이 독해를 잘하고 못하는 건별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문법을 6년 전에 리트는 뺐는데, 평가원에서도 빼고 싶었는데 국어계 반발로 인해서 못 빼다가 이제 내년까지 이제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택 과목으로 되는데, 제 생각에는 거의 뭐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여러분들 후배들은 여기서 벗어날 텐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. 네, 해야 되고, 문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봐야 될 문학 작품이 너무 많아요. 네, 중국의 가오카오처럼 20편 이 안에서만 낼게. 이러면 얼마나 편해집니까? 고전시가 20편 안에서만 내고 나머지는 그냥 비문학으로 할게. 이러면 편해질 텐데, 우리는 한 500편쯤 돼요.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EBS에서 하고 이걸 이제 돌려막는 거죠. 근데 이제 EBS에서 다 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 500편 다 해, 이거거든요.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제 문학에 쏟아붓게 하는데, 수천 시간을. 저는 학생들이 이 미래에 이 우리가 이 국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비문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다른 나라 친구들과 경쟁을 할때 관동 별곡 랩 배틀 이런 거할거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, 실제로 이 우리 학생들이 잘합니다. 우리가 2020 리트 문제를 풀어봤더니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16.8이었는데 리트 학생들이 평균 17.1이었으니까, 이러면 정말 잠재력이 있는 거야. 우리 학생들이
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더라고요. 24개 넘으면 서울대 로스쿨에 갈 수 있어요. 22개 넘으면 인서울 로스쿨에 갈 수 있고 20개 넘으면 로스쿨 합격할 수 있고.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충분히 잠재력이 있어도 고등학교 때 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죠. 이 문학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천 시간을 갈아넣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아쉬워요. 그래서 이 앞으로는 지금 이 비문학 쪽으로 이 시험의 어떤 정체성이 좀 많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입장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많이 그 문화 전공자들이 문제 내면서 허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이공계 교수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? 문화 출제하는데 이공계 교수들이 보니까 이번에 구평 해설할 때 말씀드릴 건데 좀 이제 문화 전공자들이 문제를 내면 좀 괴롭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예요? 먹는 건가요?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원래 내고 싶었던 취지대로 못 냈고 그래서 문제를 만든 방식을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다행이죠 우리한테는. 그래서 이 고전시가나 현대시나 그런 걸 보면 원래 이 출제자의 의도가 보여요. 원래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려고 했구나. 근데 이공계 교수들이 이해를 못해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방식으로 갔구나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FB라는 키워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문학은 보기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AFB를 기억해야 돼요. 어렵지 않죠. 보기 먼저 읽자 그리고 AFB를 기억하자. 그래서 AFB라고 하는 게 이게 명사구인데 여기에 주로 함정이 몰려 있습니다. 보니까.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AFB 함정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정도면 이제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비문학을 제가 좋아하는 건 다들 알 거예요. 이번에 비문학을 잘 봤는데 문학을 좀 본 친구들 있다. 괜찮아요. 잘했어요. 네. 다 동시에 잘할 수는 없어요. 비문학 먼저 잡는 게 맞아요. 그래서 문학은 이제 앞으로 이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작품 연기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논리력이 일단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하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평에서 비문학을 잘 봤다라면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다른 거에서 몰려 틀렸다라면 스트레스 저항성 요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스트레스 저항성을 길러야 됩니다. 논리력도 길러야 되지만 논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이 정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많이 틀렸다거나 몰려 틀렸다거나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느라 선생님 어려운 문제 맞죠? 30번 맞췄어요. 근데 쉬운 거 틀렸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건 이제 이 여기에 신경을 쓰느라 여기에 이제 힘이 빠졌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비문학을 잘한 친구들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. 자 그러면 이제 총평을 마치고 이제 실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